안녕하세요. 웨스시 텐 코리아에서 준비한 보다 더 나은 설계를 위한 신기능 세미나. 자, 그두 번째 시간으로 솔리드웍스 멀티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신기능 및 제품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하게 될 제품은 네 가지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 솔리드웍스 컴포저,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인스펙션, EPDM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솔리드웍스의 멀티 프로덕트 제품은 바로 솔리드웍스 컴포저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제품, 즉 여기에서는 자동차 정비 매뉴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실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를 하시는 어떤 전문 엔지니어가 해당 제품에 대한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작이나 퀄리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작업의 명확한 부분들을 표시하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리드웍스 컴포저라는 제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제품인지 하나의 영상을 보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솔리드웍스 컴포저라고 하는 제품으로 실제 제품이 구동되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영상 처리하여 작업을 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내부에서 중요한 부품들을 하이라이트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한 라벨 표시로 해당 제품 부품이 명칭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구동 부분들에 어떠한 오일에 대한 주입 부분들,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매뉴얼상의 필요한 정보들을 영상으로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볼수 있고요. 또 하나로는 보시는 것처럼 제품의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고퀄리티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용자 또한 보는 유저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쉽게 할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제품의 구동되는 부분들을 솔리드웍스 컴포저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을 때 작업 매뉴얼, 그 다음에 실제 제품에 대한 홍보 영상들을 쉽게 작업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컴포저라는 제품 결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듯 솔리드웍스 컴포저라는 제품은 3D CAD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술 커뮤니케이션 문서 및 영상, 또한 고품질의 렌더링 이미지, HTML 웹 문서의 문서, HTML 웹 페이지 문서 제작이 가능한 전문화된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CAD 파일을 다이렉트로 임포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CATIA, PROE, STEP, IJS, INVENTOR 또한 SOLIDWORKS 파일까지도 해당 프로그램 컨버팅 작업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SOLIDWORKS 컴포저에서 읽고 바로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제품 기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립 지침서, 제품에 대한 매뉴얼, 교육 매뉴얼, 또한 홍보물,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컴포저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상 컨텐츠, 또한 기술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온라인 HTML 기술 문서를 통해서 홈페이지에서도 기술 문서들을 쉽게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양한 내보내기 파일 형식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그림 파일, 그다음에 영상 파일, PDF나 HTML 등이 내보내기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도입이 됐을 경우의 장점은 보신 것처럼 제품의 프로세스 설계가 완료가 됐을 때 제품의 문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출시가 돼서 뭔가 수정 사항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런 문서들은 다시 재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기존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린다면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통해서 제품 프로세스 설계에 동시에 제품의 문서 제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시 시점 이전에 모든 문서 작업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뭐 재작업을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설계 데이터와 그리고 솔리드웍스의 컴포저로 만들어져 있던 그런 문서, 기술 커뮤니케이션 문서들과의 서로 링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정 사항들은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이러한 프로세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현재 상황과 그리고 솔리우스 컴포저가 도입됐을 때 변경되는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분해 지침서인데요. 기존의 현재 프로세스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진을 찍어서 문서를 만들다던가 아니면 일러스트 이미지를 이용해서 제품의 이미지를 이런 기술 분해 지침서로 만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EM이 생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 지침서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컴포저가 적용이 되면 이러한 문서들이, 조립분해 지침서들이 명확하게 이미지화로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3D 이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 없이 이러한 기술 문서들을 쉽게 작업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컴퓨터 이미지로 깔끔한 일러스트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트 리스트 작성 부분에서도 기존의 현재 프로세스는 관련되어 있는 도면에서 이런 조립, 기존의 도면에서 분해도 되어 있는 부분들과 파트 리스트를 취합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CAD에서 작업되어 있는 이미지를 캡처해야 되고, 엑셀에서 파트 리스트를 수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워드에서 작업을 해야지만 이러한 기술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도입을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뷰엔 정보들도 솔리드웍스 안에 또한 3D CAD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 정보들을 그대로 추출해서 표로 작성해 줄수 있기 때문에 제작 시간을 약50% 이상 단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실물 사진을 이용할 경우에 자료의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보신 것처럼 공장의 뒷배경으로 이러한 이미지들, 사진들의 실제 제품들을 촬영을 해서 어떠한 기술 자료들을 만들었을 때는 시인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복잡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도입이 되면 시인성이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실제 생산과 또한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증대가 될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은 도장 로봇팔이죠. 자, 이렇게 도장실 내부에서 실제 제품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실제 촬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자, 도장실 내부에서 이러한 영상들을 촬영을 하고 후에 편집을 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또한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동일한 영상을 이제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작업한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도장실에서 도장 로봇팔이 움직여지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이러한 영상을 컴포저 작업으로 완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품이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4대의 제품이 도장을 하게 되고요. 또한 제품의 거동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것도 실제 명확하게 깔끔한 영상으로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게 홍보나 아니면 내부의 제품의 기술 문서로도 크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보신 것처럼 중요 부분에 대한 스펙 정보들 그리고 중요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 정보들을 보신 것처럼 바로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제품들을 실제 부품이 크기 때문에 뭐 전시회 출시를 할수 없어도 이러한 영상으로 제품의 홍보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이러한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강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 컴포저라고 하는 제품의 간단히 제품 소개를 진행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간략하게 솔리드웍스 컴포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 기술 커뮤니케이션 문서 및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솔리드웍스 멀티 프로덕트 중에 가장 화려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제품이 실제 기부 설계 외에 완벽한 설계를 위해서는 전장, 즉 전기적인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설계의 현실입니다.
자, 기존의 솔리드웍스로는 기부 설계물들을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지만, 보신 것처럼 어떤 전기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 설계대를 완성시키는 것은 전장 설계 엔지니어가 할수 있는 부분이지, 기구 설계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구 설계자와 전장 설계자가 서로 협업하고 하나의 데이터로, 하나의 설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큰 미션 중에 하나일 거죠. 자, 하지만 전장 설계의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정보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정보가 누락이 되고 설계자와 작업자 간의 정보의 교류들이 힘들다는 부분들이 전장 설계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가 변경이 됐을 때 기구 설계자와 전장 설계자가 서로 어떤 부분들을 먼저 변경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설계 변경에 순서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또한 리비전에 대한 관리 부재와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다양한 보고서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발생되는 휴먼 에러로 실제 생산에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면과 문서에 대한 불일치와 그리고 DB화된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한 특정 품목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경우 다양한 문서 쪽에서 해당 문서들을 일일이 수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들은 이러한 전장 설계자들을 항상 괴롭히는 중요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일 거죠. 자, 이래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라는 제품이 기구 설계자와 전장 설계자를 서로 협업하고 풀 3D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된 솔리드웍스 멀티 프로덕트 중에 하나의 전장 설계, 전문화된 전장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것처럼 제품에 대한 구성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스키매틱이라고 하는 2D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 솔루션으로 하나의 제품군이 있고요. 또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3D는 솔리드웍스의 에디인이 돼서 3D로 2D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풀 3D로 쉽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되고 있는 3D 모듈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제품을 총 합해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프로페셔널이라는 제품으로 두 개의 2D, 3D를 포함해서 판매하는 세 가지 타입의 제품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들은 보시는 것처럼 스케매틱에 대한 설계 데이터들, 또한 도면에 대한 상호 참조 레퍼런스 정보들, 그리고 3D에서는 자동 배선 기능으로 모델링 데이터들도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일렉트리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이겠죠. 와이어, 케이블, 하네스 정보들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또한 2D와 3D 데이터 간의 설계 변경이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동기화된다는 것도 일렉트리컬 제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은 2016 신기능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은 총 3가지고요. 속성창의 분리, 도면 표현이 강화됐다는 부분과 그리고 보안이 강화됐다는 이세 가지 부분들을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 속성창의 이동으로 손쉬운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기존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부품이나 아니면 특성들을 확인할 때는 일일이 속성이라고 하는 해당 기능을 실행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조회를 해서 보게 되었었는데요. 자, 이제 2016 버전에서는 리소스라고 하는 창에서 해당 기능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하이퍼링크적인 기능들과 그리고 각 심볼들과 각 부품들이 갖고 있는 속성 정보들이 클릭했을 때 바로바로 속성창에서 업데이트가 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도면에 대한 표현 정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2016에 가장 크게 개선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회로 접속점의 시그널 표현이 강화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회로상의 와이어 경로를 여태 동안은 직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회로들이 어떤 식으로 접속점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었던 게 기존 버전이었다라고 하면 2016 버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연결 경로 편집에 노드 표시기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와이어에 대한 어떤 경로들이 보시는 것처럼 꺾임 선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도면만 봐서도 해당 와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2016의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젝트 데이터 보안 강화인데요. 업체에서는 보안이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보안 부분에서도 각 유저별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보안 강화가 개선이 되었, 추가가 되었다는 것이 2016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영상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리소스라고 하는 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오픈하거나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오픈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리소스 탭에서 실행을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의 프로젝트를 오픈을 하는데요. 제가 도면을 파워 컨트롤 쪽에 있는 도면 하나를 오픈을 합니다. 자, 기존 버전에서처럼 와이어에 대한 어떤 경로 표시들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속성 정보들도 와이어를 선택했을 때 바로 속성이라고 하는 해당 오른쪽에 있는 탭에서 해당 정보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와이어 경로점인데요. 보신 것처럼 구성의 프로젝트에서 노드 표시기 자동 표시라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도면의 와이어들에 대한 경로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또한 배선의 순서들도 사용자의 원하는 순서대로 편집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와이어의 배선 순서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걸 정보를 통해서 또볼 수가 있지만, 과거 버전과는 다르게 이제 도면상에서도 와이어에 꺾여 있는 해당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배선이 와이어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도면만으로도 파악하기가 쉽게 되었다는 것도 2016에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와이어의 넘버링 표현 부분인데요. 현재 와이어 넘버링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제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표현할 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솔리덕스 일렉트리카 2016의 신기능으로 보신 것처럼 변수 및 간단한 수식의 다양한 변수 값들과 수식을 조합을 해서 도면의 와이어링 표현들을 다양하게 설정을 수정할 수가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변수들을 이용을 해 와이어에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좀더 디테일하고 상세한 정보들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시면 다이아메타나 아니면 섹션, 그리고 사이즈, 시그널, 네임 등 볼테이지 등의 다양한 수식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조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수식 테스트라고 하는 창에서 원하는 값들을 입력했을 때 제대로 결과값이 표현이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편의성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보들이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수식들을 이용을 해서 와이어 넘버링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리 저기된 수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수식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을 와이어를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렉트리컬에 있는 와이어 넘버링 재설정 기능으로 현재 부분만 재설정을 하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수식 정리인 부분으로 변경이 된걸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보안 강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데이터를 접근을 할수 있는지 안할수 있는 안 되는지에 대한 아이콘 표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들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기호를 만들 수 있는 또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권한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기능 그리드에서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도 일렉트리컬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저별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을 실제 사용자별로 봐도 사용자별로 접근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설정이 가능한 것도 2016 버전이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솔리덕스 일렉트리컬 2016의 신기능 쪽에 포커싱되어 있는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간단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솔리덕스 일렉트리컬이라고 하는 제품은 완벽한 설계를 위한 2D 및
3D 전장 설계 솔루션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제품은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컴포저라는 제품은 마케팅 또한 제품을 홍보하는 홍보부서에서 활용을 할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또한 일렉트리컬은 전장 설계자를 위한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은 보시는 것처럼 QC, 품질관리 부서에서 활용하기 좋은 그러한 솔루션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자, 필연적으로 도면이 작성이 되고 생산이 진행이 됐을 때 실제 그 생산되어 있는 제품이 도면과 일치되게 잘 생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당연히 품질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도면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FAI 리포트라고 하는 실제 설계된 치수와 그리고 생산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어떠한 식의 오차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49라는 치수를 검사를 하게 되면 그 49라는 치수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공차 조건에 따라서 그 해당 범위들이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합격, 불합격 여부들을 이러한 리포트에다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런 검사 치수가 다양하고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도 사실 QC 업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불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리포트를 만드는 것들이 실제 제품에서 만약에 143개의 기준 치수를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게 각두 개의 공차가 있었다라고 하게 가정을 하게 되면 총 이런 FAI 리포트에 429개의 숫자를 QC 품질 검사원이 다 타이핑으로 키인을 해야 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리포트를 만드는 작업이 사실 QC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수고스러운 부분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QC 검사원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점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은 부품의 번호를 삽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일이고요. 또한 부품 번호가 만약에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또한 FAI 리포트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작업들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항상 발생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점도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캠카드라고 하는 명암인식 어플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명암인식 어플이 과거에 없을 때는 우리가 일일이 명함들을 받았을 때 해당 명함의 당사자의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는 그 과정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불필요하고 좀 불편했던 게 사실이죠. 자, 명암인식 어플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단순히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 쪽에서 들어가 있는 텍스트, 이름과 핸드폰 번호들, 그리고 다양한 주소 정보들이 바로 문자로 인식이 되는 광학 인식 기능이 해당 이 명암인식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겠죠. 자, 바로 이 인스펙션도 이러한 OCR, 광학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QC 검사원의 그러한 수고스러운 작업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라는 프로그램은 광학인식 기능으로 도면의 검사 치수를 자동으로 추출 및 또한 광학인식을 통해 품질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편리한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보고서 작성 시간을 단축해준다는 부분입니다. 정해져 있는 엑셀의 템플릿으로 문서를 자동으로 리포트를 생성을 하게 해주고요. 또한 각각의 검사 치수들을 솔리드웍스 도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도면 번호와 그리고 해당 치수들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리포트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줄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면 파일, PDF나 TIF 파일의 어떤 이미지 파일들도 광학 인식 기능으로 통해서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타이핑하지 않아도 인식 기능을 통해서 바로 해당 텍스트로 추출하게 되고 해당 문서들을 바로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스펙션의 가장 큰 강점과
편리한 부분들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2016의 신기능을 포커싱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광학 문자 인식 편집기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기존에 사용자가 수기를 입력했다던가 아니면 폰트가 좀 특이한 경우에는 이러한 광학 인식률이 사실 좀 높지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자, 이러한 그 부품 번호가 있는 도면과 검사 보고서를 작성 시 인식률을 상승시켜 줄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 OCR 사전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학 문자 인식 편집기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들의 문자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해상도가 낮거나 또는 글꼴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서를 스캔한 경우에도 정확한 문자 인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광학 인식 편집기의 사전은 작성된 사전을 프로젝트에 사용하거나 또한 다른 조직 내 구성원들과 공유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인스펙션의 인식률도를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2016의 신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면 솔리드웍스 도면을 오픈한 다음에 보신 것처럼 프로젝트의 추출 기능을 실행을 합니다. 부품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져 있고요. 각 부품 번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보신 것처럼 4번, 그 다음에 11번의 25 파이가 제대로 인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파일을 싱글 기반의 인스펙션 싱글 프로그램으로 이스포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싱글 프로그램이고요. 방금 전에 이스포트 했던 해당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또한 CMM 3000 측정 데이터를 그대로 임포트하게 되면은 바로 해당 결과물이 만족됐을 경우에는 녹색, 범위 내에 위험부담이면 노란색, 그리고 불합격일 경우에 빨간색으로 각각 치수의 색상으로 표현된 걸볼 수가 있고요. 또한 정해져 있는 레포트 템플릿 양식을 지정해 놓고 바로 이스포트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레포트 문서로 엑셀로 자동으로 추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신기능을 좀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약간의 폰트가 좀 특이한 폰트여서 기존의 OCR 기능으로 인식률이 좀 떨어졌던 그러한 폰트들을 사전으로 미리 등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대로 인식이 안 됐던 거를 수정을 하게 되고요. 또한 밸류 값이나 아니면 포인트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됐던 거를 보신 것처럼 미리 정의를 해놓게 됩니다. 또한 특수한 기호들도 인식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인식 기능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요. 보신 것처럼 뉴폰트라고 하는 사전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자, 이 다음에 OCR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치수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사전을 등록을 합니다. 자, 이 이후에 인식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인식이 잘안 됐던 그러한 폰트들이 보신 것처럼 91.7이라고 하는 디멘전으로 제대로 잘 인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타이핑해야 되는 치수 정보들을 OCR 기능으로 드래그앤드랍으로 바로 해당 그림에 있는 이미지가 텍스트로 추출이 되고 공차와 또한 관련되어 있는 단위 정보들 그리고 속성 정보들이 왼쪽에 있는 해당 기능에 바로 임포트돼서 굳이 키인하지 않아도 바로 레포트를 위한 표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을 활용하게 되면 품질 검사를 위한 보고서를 쉽게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 PDM 관련되어 있는 제품 소개 및 신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연적으로 솔리드웍스 설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PC를 사용하게 되면 다양하게 생성되는 파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은 항상 설계자 또한 PC를 활용하는 유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 데이터를 언제 만들었는지, 또한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찾지 못하면 사실 설계자가 그만큼 시간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솔리드웍스 EPDM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EPDM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설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윈도우 탐색기 기반의 3D 전문 PDM 솔루션입니다. 일반적인 문서 관리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3D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링적인 부분들, 또한 하이러키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3D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설계 관리 솔루션 프로그램이고요. 자, 이러한 솔리드웍스 EPDM이라는 제품이 2016이 오면서 다양한 부분의 기능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보시는 기능들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환경이 개선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솔리드웍스 PDM이라고 하는 제품이 기존에는 오피스 문서를 PDF로 전환했던 것들이 안 됐던 것이 이제는 오피스 문서들도 PDF로 전환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또한 DWG나 DXF의 2D 도면 파일을 PDF 파일로 변경이 가능하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여기서는 드랍사이트 프로 또는 프리미엄 팩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는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PDF 파일의 플러그인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 카드 정보에서 속성을 입력할 시에 PDF의 파일 속성이 연동이 안 됐던 부분들이 16에서는 개선이 돼서 서로 연동이 가능하게 추가가 되었고요. 자, 또 하나는 수정본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자, 수정본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수정해야 할 경우 저희가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어떤 문서 결제들을 태우지 않고도 바로 설계자가 수정본에 대한 설정 기능을 통해 개별 또는 파일들을 내가 리비전들을 바꿀 수 있도록 수정본 설정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확장될 열 정렬 기능이라고 해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 위에 열들을 선택하게 되면 알파벳 순으로 해당 데이터들을 소트를 해주게 되고요. 자, 이러한 정렬 기능들이 과거에서는 BOM이나 특정 해당 기능에서만 실행이 됐던 것들이 지금은 포함, 사용된 위치, 체크아웃, 체크인 창 또는 상태 변경 창이나 트리복사 이동 창, 파일 받기 창에서도 이러한 열 선택 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정렬이 되는 이러한 기능들이 다양한 해당 기능에서 포함이 돼서 제공이 되는 걸로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파일 이동 및 이름 변경 시 알림 기능인데요. PDM을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특정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던가 아니면 다른 위치로 이동했을 경우에 같은 데이터를 읽기 전에 열고 있는 다른 사용자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이동이 됐다 아니면 변경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것으로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데이터를 종료했다가 다시 재오픈한 경우에는 바뀌어져 있는 링크 정보들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러한 바뀌어졌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링크 정보만 기존에는 끊어졌었는데 알림 메시지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경됐다라는 것을 다른 협업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기능으로 2016이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썸네일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자, 기존에는 파일명들이 시리얼되어 있고 유니크하게 되어 있으면 어떤 파일명으로 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을 경우 썸네일 이미지를 유용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자, 기존에는 썸네일 이미지가 하나의 작은 사이즈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2016에서는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로 변경이 가능한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컨텐츠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자, 기존에 윈도우 인덱싱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컨텐츠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윈도우 8및 서버 2012에서 더 이상 윈도우 인덱싱 서비스를 지원을 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MS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공됐던 EPDM 기능이기 때문에 MS사에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 검색, 즉 어떤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글로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글들을 통해서
내가 검색을 했던 아주 유용한 기능이 실행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었는데요. 자, MS 서버 2012 OS에서의 윈도우즈 서치 서비스를 통해서 새롭게 이 컨텐츠 검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2016에 개선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솔리드웍스 설치 관리자의 PDM이 통합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별도 설치 미디어를 제공을 해서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미디어에서 PDM을 설치를 했어야 됐던 걸 2016에서는 이제 솔리드웍스 설치 관리자에 통합이 돼서 PDM도 함께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들이 개선이 되었고요. 어셈블리 트리 표시에 대한 처리 속도, 파일 오픈 속도들이 빠르게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한 검색에서 검색 속도도 약 5배 정도 상승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PDM 관련된 영상을 통해 제품이 어떤 식으로 신경들이 들어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폴더들이 있는데요. 자, 프로젝트의 데이터들을 폴더 베이스로 우리가 익숙한 윈도우 탐색기 화면에서 PDM을 활용을 할수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3D 데이터는 바로 선택했을 때 미리 보기라고 하는 PDM의 탭에서 해당 데이터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측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도면상에 표시되지 않았던 해당 부분에 대한 치수들도 PDM상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데이터 카드라는 곳에서는 속성 정보들이 있게 되고요. 또한 버전, 그다음에 BOM,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BOM 정보들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썸네일 이미지로 해당 데이터들에 대한 이미지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게 되는데 제가 새로운 데이터를 PDM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모델링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PDM에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체크인을 하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서버 쪽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과 체크인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는 모든 PDM 사용자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도면도 보니까 미리 보기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특정 파트의 사용된 위치 탭에서 이게 어느 어세이에 포함되어 있는 파트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탑 어세이를 바로 오픈을 하도록 합니다. 데이터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솔리드웍스 2016 UI에서 데이터를 로딩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PT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 로딩 속도들, 그리고 트리에 표시해주는 속도들이 상당히 빨리 개선이 됐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솔리드웍스를 쓰시는 CAD 에디터 버전의 유저분들은 보신 것처럼 오른쪽에 PDM UI가 바로 솔리드웍스 메뉴에 추가가 된걸볼 수가 있죠. 자, 제가 파트 하나를 오픈을 한 다음에 수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존의 홀 사이즈가 15 사이즈였던 거를 좀더큰 사이즈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확하게 볼수 있게 약40 파이의 홀 사이즈로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변경된 상태에서 도면도 변경이 완료가 됐는지 도면 쪽도 이동을 해서 기존에 있는 도면과 새로운 홀 사이즈가 제대로 적용된지를 확인하고요. 치수의 위치를 조금 더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면이 수정이 되었으니까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다시 어셈블리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특정 파트와 도면이 수정이 되었으면 지금 이제 이탑 어세이를 체크인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굳이 내가 수정된 것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수정되어 있는 해당 파트, 부품들, 또한 도면들만 리비전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셈블러는 이제 이 버전으로 변경이 된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설계자 입장에서는 내가 기존의 1버전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됐을 때 시스템에서 두 번의 클릭만으로 내려받기를 진행하게 되면 모델링이 바로 체인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데이터들도 PDM 단에서 리비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버전으로 바로 체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윈도우 탐색기로 돌아왔을 경우에 버전이라고 하는 열 정보에서도 현재 서버에는 이 버전과 현재 로컬에 있는 1버전인 이 비어있는 버전 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이라고 하는 데이터 상태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언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언제 변경이 됐는지를 기록 대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어셈블리도 현재 1버전인 것을 최근 버전으로 내려받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로 최신 버전으로 바로 일괄 업데이트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 일 경우에는 사용된 위치라는 곳에서 내가 어떤 정보에 어떤 어셋에 포함되고 있는지, 또한 아까 전에 신기능이었던 열 정보를 열 컬럼을 선택하게 되면 알파벳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썸네일 이미지가 작은 이미지였는데 제가 큰이라고 하는 사이즈로 바꾸게 되면 썸네일 이미지가 사이즈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은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라고 하는 새로운 뉴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솔리드웍스 PDM이 명칭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뉴 프로덕트가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데요. 자, PDM은 대규모 설계 관리 솔루션과 소규모 데이터 관리 솔루션으로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고요. 기존에는 EPDM이라고 하는 대규모 설계 관리 솔루션과 그리고 소규모 데이터 관리 솔루션으로 워크그룹 PDM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기존의 EPDM이라고 하는 제품은 솔리드웍스 PDM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브랜드 명이 변경이 되고요. 기존의 워크그룹 PDM은 대체해서 새로운 신규 제품으로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라는 제품으로 대체가 돼서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EPDM 스탠다드는 어떤 제품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보도록 하는데요. 자, PDM이 없는 단일 부서 및 소규모 유저 그룹을 대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5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의 이 데이터 관리 솔루션으로 PDM 스탠다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데이터 및 드래프트 사이트, 즉 2D CAD 파일만 미리 보기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일반 부서는 단순 파일 관리로 단순 PDM 시스템의 보관만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라는 제품은 기존의 솔리드웍스 엔터프라이즈 PDM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PDM 제품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바로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과 프리미엄 버전의 라이센스가 무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된 부분이겠고요. PDM 스탠다드는 PDM 프로와 동일한 윈도우 탐색기 환경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셨던 영상에서의 모든 기능들이 바로 PDM 스탠다드에서 운영을 했던 그런 데모 영상이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설치 관리자에 통합하여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16을 사용할 수 있는 유저는 바로 PDM 스탠다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기술적으로는 SQL 서버 익스프레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한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 많은 기능을 원할 때는 솔리드웍스 PDM 프로페셔널로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DM 스탠다드를 도입을 할 업체에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인트라 네트워크, 즉 어떤 유선의 랜망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자, 64비트 오퍼레이션 시스템, OS가 필요하게 되고요. 윈도우 서버 2008 R2 이상의 OS에서 PDM 서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MS SQL 2008 R2 익스프레스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DB에 대한 어떤 제한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사용자는 기본적인 오퍼레이션 시스템 윈도우 7 8.1 1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64비트 환경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당연히 솔리드웍스
2016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뉴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웍스는 2016 이상을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16이 아닌 15, 14 버전에서는 EPDM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빅헤드 사용자를 위한 별도 라이센스가 판매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프로페셔널과 프리미엄에 한 유저당 한 개의 라이센스, EPDM 스탠다드에 접속할 수 있는 한 개의 라이센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DM이라고 하는 제품은 필수적으로 어떠한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종의 비어있는 깡통 상태로 설치가 됩니다. 실제 회사에서 원하시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징, 즉 컨설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객사 환경에 따른 사용자 설정 후에 원활한 사용이 가능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웹스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으실 경우에 전문화된 엔지니어가 회사의 실정에 맞는 PDM 컨설팅 셋업 작업들을 진행을 해드리게 됩니다. 또한 유상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방문 교육 지원 및 정기적인 EPDM 시스템 관리, 또한 장애 발생 시 기술 지원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그냥 솔리덕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는 PDM을 스탠다드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웹스에서는 EPDM 스탠다드의 정규 교육 참석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한 기본적인 기술 자료들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술 지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EPDM 스탠다드 관련되어 있는 기술 지원은 EPDM 스탠다드 컨설팅을 진행한 고객사 대상으로 유지보수 기간 안에서만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PDM 스탠다드와 워크그룹 PDM 그리고 EPDM 프로페셔널 제품에 대한 기능 차이들을 표로 보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각각 기능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해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 도입에 대한 어떤 의사나 아니면 내부 컨설팅에 대한 진행을 필요로 하신 업체에서는 웹스 시스템에 연락을 해 주시면 이러한 제품에 대한 상세한 기능 차이들 그리고 어떻게 컨설팅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표는 이러한 제품군들이 이러한 기능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기능은 EPDM 프로페셔널이 완벽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PDM 스탠다드는 일부 기능들이 제한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API라고 하는 실제 회사가 원하시는 별도의 개발들은 EPDM 스탠다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워크그룹 PDM 관련되어 있는 안내 부분인데요. 자, 워크그룹 PDM은 2016과 2017 버전까지는 출시가 되지만 기능 개선들은 전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웍스 2017 버전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만 기술 지원이 진행이 되고요. 2018 버전의 솔리덕스가 출시될 경우에는 더 이상 워크그룹은 제품에 포함되지 않고 단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솔리드웍스 EPDM까지 모두 제품들의 신기능 및 제품 소개를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솔리덕스 EPDM 제품의 서머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편리한 윈도우 탐색기 기반의 설계 데이터 관리 솔루션, 즉 전문화된 3D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다 더 나은 설계를 위한 왓츄뉴 솔리드웍스 2016 멀티 프로덕트 제품군들에 대한 소개 및 신기능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좀더 자세한 제품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컨설팅 또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웹스 시스템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 엔지니어들이 대응을 해드리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웹스 시스템 코리아에서 준비한 보다 더 나은 설계를 위한 신기능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